도대체 길치를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는 건지 각화를 몰아붙여버리는 장면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이번 15화였죠. 정말 숨이 막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좋은 장면들이 많은 15화였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한 해를 마치고 드디어 돌아온 각화 때문에 다시 한번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진 16화 예고를 보니 각화에게 길치와 함께 조선으로 가고 싶다 말한 장현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이후 하지만 네가 내게 오지 않으면 네가 데리고 있는 포로들 모두 묻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각화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탁이 받아들여져 길채와 함께 조선으로 가게 될 장현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장현의 부탁을 들어주는 각화인 것을 보니 꼭 조선에 보내야 한다면 가는 길이 안전해야 하니 자신이 동행하게 해달라 말했거나 조선으로 보낸 후 다신 보지 못할 테니 가는 길만이라도 함께하게 해달라.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다. 마지막 부탁이 된 상황쯤이 아닐까 싶죠. 이제 드디어 길채와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길채를 선택하면 주변인들이 위험해지고 주변인들을 선택하자니 목숨보다 소중한 길채를 다시 놓아야 하는 엄청난 고난을 맞이한 장현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어진 건지 구원무가 당신을 버렸다 말하며 길채를 꼭 끌어안은 장현의 모습, 이후 길채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장현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과연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완벽하게 구원무를 놓고 온전히 장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길채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이 심형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버린 구원무라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길채긴 하겠지만 당장 장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고민하는 길채가 될것 같은데요. 각화에게서 길채를 지켜내야 하는 이번 파트 장현의 숙제처럼 이번 파트 길채의 가장 큰 숙제가 해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무와의 사이에서 답답한 전개를 만들어낼 길채가 되는 건 아닌지 사실 반복될 것 같은 연출에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예상을 뒤집어 엎어 구원무를 완벽히 놓고 장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길채, 때문에 들어주려던 장현의 부탁을 다시 거절하고 다른 상황을 통해 장현, 길채와 시청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어줄 각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상황을 더 뒤집어 엎어줄 인물을 찾는다면 장현 바로 옆에 있는 량음도 답답하긴 하지만 새로운 전개를 만들어줄 인물이 될 수도 있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각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뿐이지 조선으로 돌아가 다시 구원무와 엮이는 전개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화의 힘을 이용하려 할 양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데 이번 15화에서 짧지만 서로 마주한 각화와 양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양음의 상황을 목격한 각화이기도 해서 오히려 각화와 양음이 그리는 상황들이 더욱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현은 길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각화의 멱살은 잡을 수 있지만 길채를 위해서 량음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까지의 상황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장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파트로 넘어와 계속해서 장현과 량음의 과거서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후 량음과의 힘든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곧 각화와 손을 잡고 장현과 길채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각화를 이용하는 량음의 모습, 그런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할 장현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그럼에도 결국 길채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장현을 보고 장현 대신 마지막 희생을 자처하게 될 량음의 슬픈 마지막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어질 연인 16화, 과연 장현과 길채에게는 또 량음과 각화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